뭐 이것이 제가 준비했던 그 뇌와 신경세포와 어떤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거고요. 이 바탕 위에서 저들은 그 발생학적인 증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사람은 약 한 10개월간 임신 기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대충 그 40주의 뇌의 모양을 갖고 있고, 이건 10주, 시간이 감에 따라서 모양도 커지고 점점 경계가 분명해지죠. 단 이것은 상대적인 비율로 그러는 그 인간 뇌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고요. 잠깐 그 진화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은 배아, 초기 배아 시기에 물고기, 도룡뇽, 닭, 토끼, 소, 사람의 배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진행되면서 이제 모양이 점점 달라지는데요. 발생 생물학자를 할지라도 아주 발생 초기에서 어느 것이 물고기고 어느 것이 사람이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 말은 물론 옛날에부터 나오는 데이터입니다만은 다양한 생명체의 그 기원이 아마도 공통 조상에서부터 나왔으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그 형태학적인 증거로서 이것을 우리가 취급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영장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레서스 몽키, 그 다음에 말모셋,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오랑우탕, 고릴라, 침팬진. 침팬진과 사람의 공통조상은 약 6,700만 년 전에 갈라졌다고 생각하고요. 또 고릴라는 그 전, 또 오랑우탕은 또 그 전. 단 그 공통조상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것을 잃어버린 고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뭐 고생물학자들, 많은 그 과학자들의 그 노력 덕택에 어떤 공통조상에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도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물학적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 다시금은 그 우리는 이제 인간의 발생으로 돌아오죠. 그 포유류, 사람이 포함된 포유류의 발생을 나타내고 있는 그 그림 몇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발생이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은 여전히 아주 경이로운 현상이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정자와 난자가 합해서 수정란이 되고 아주 계획된 그런 세포의 분열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나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두 개로, 네 개로, 여덟 개로, 그러다가 포도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의 세포들이 밀려 들어가면서 이 층이 생겨요, 결국에는. 근데 그럴 단계에 보면은 앞으로 태반이 될 이 배아가 있고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영양세포로가 궁극적으로 이제 태반이 되면서 그 모체의 그 자궁을 뚫고 들어가서 한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 유지하게 되는 거죠. 낭배 시기가 되게 되면 세포들이 밀려 들어가면서 바깥층, 안층, 또 가운데층, 이른바 세 개의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왔어요. 이것이 일종의 발생 과정에서 최초의 세포 분화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밖에 있는 이 세포들은 장차 표피가 되기도 하고 일단은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고요. 이 내배엽 층을 이루는 세포들은 차고 많은 소화기관을 이루는 어떤 그 기원이 되고요. 중배엽은 뭐 근육이나 골격을 이룬다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기실 사실입니다. 자, 그 신경판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일부는 융기가 되고 이렇게 세포들이 밀려 들어가면서 신경관을 형성하게 되고요. 앞쪽은 머리가 되고 뒤쪽은 꼬리가 되고 다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배아가 생기고 차후 손발이 될 예정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상황 16주인가요? 인간의 그 임신에서 이 심장이 뛰게 됩니다. 눈은 앞으로 이동하고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실제는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저희가 태아라고 부르는데요. 인간 발생을 그 시간의 함수로서도 나타내는 편대요. 최근 아주 좋은 문헌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40주에 태어나고 수태기관, 약 주간격으로 임신기간을 표시돼 있는데 신경계가 만들어지고 신경관이 만들어지는 기간, 세포가 무진장 증식하고 일부의 세포는 이동하고
그리고 태어나는데 수초가 그 수초라는 것은 그 엑손이나 그 덴드라이트를 감싸는 그러니까 절연 역할을 하는 즉 다시 말한다면 어떤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데 관여하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 수초가 그 형성되는 기간은 여기는 뭐 그러니까 청소년기까지 나와 있네요. 시냅스의 형성도 태어나기 전에도 시냅스가 만들어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고 에이팝토시스란 말은 세포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계획된 세포사입니다. 일부의 세포는 죽어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사실인 게죠. 따라서 굉장히 아주 좋은 슬라이드예요. 단적으로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도 여러 신경세포의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게죠. 자, 궁극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뇌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이 슬라이드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1950년대 유명한 미국 그 NIH의 그 생물학자 한 분이 굉장히 그 생명체마다의 그 뇌의 모양이 복잡하기 때문에 찰스 다윈의 그런 생각을 여기에 접목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파충류는 뇌관까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포유류들은 그 뇌관 위에 또 다른 층이 하나 여기에 더 발달돼 있더라. 이것이 그 나중에는 대뇌 그 변연계로 알려졌는데요. 그 다음에 영장류에 이르게 되면은 또 다른 층이 하나 더 여기에 그러니까 각 층마다 더 엎어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그 이론에 도달하게 돼서 아주 광범위하게 이 그 이론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잠깐 설명드린다면 뇌관은 어떤 생존의 뇌, 우리가 숨쉬고 뭐 혈압을 조절하고 하는 것이 다 뇌관, 브레인스템의 역할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지배하는 예컨대 편도체의 역할이라든가 뭐 그런 일련의 것들은 다 대뇌 변연계로서 이런 뇌관의 밖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장류로 발전하면서 어떤 심피질이 급격히 발전한 것이 어떤 영장류의 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다시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체의 그 진화의 특징의 하나는 진화가 되면서 다른 종이라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부르지만은 그것은 부품을 다 바꾸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는 부품에다가 다시 엎어치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특히나 그 이렇게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 것이요. 학생이 그려놓은 뇌인데 여러 부위가 특화되어 있던 걸 보이고 있고요. 자, 이 그림에서 아까도 나와 있었던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그 다음에 후두엽, 측두엽, 여기는 그 시각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요. 여기에 그 앞에서 보인 것과 달리 그 브로카 에어리아, 그 베르니케 에어리아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말에 관련되는, 말을 할 때 그런 기능에 관련되고 실제 이렇게 왜 두 군데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어눌한 사람이 결국 죽어 그 사람을 의사가 추적을 계속 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어떤 뇌를 보니까 이 요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그 발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이걸 브로카 에어리아라고 붙였고요. 다른 과학자는 말은 잘하는데 청산유수인데 내용이 없는 거 있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그걸 발견해서 베르니케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결국 그런 그 옛날 과학자들의 역할은 인간의 그 뇌 기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는 실험을 않고 사후에 그 부검 조직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어떤 기능과 행동의 이상을 우리가 점지했던 게죠. 자, 이제 발상에 관해서 보면요. 성체의 몸무게 대비 뇌의 무게를 한번 나타내봤어요. X축에, 아, Y축에. 침팬진, 오랑우탕, 고릴라는 성체가 됐을 때 대충 비슷합니다. 몸무게 대비 약 400g 정도인데 사람은 몸무게 대비 아주 이런 그 침팬진에 비해서 3배 이상 뇌의 무게가 크다고 생각되는 거죠. 이것도 발생학적인 다른 영장류와 비교된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은 성장률을 본 건데요. 이 경우에는 X나 Y의 축에 로그 스케일링을 좀 주목해 주시고요. 몸무게 대비 뇌의 무게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점을 보면요. 막 태어난 침팬지니나 사람의 경우나 비슷하시요. 하나 성체가 됐을 때 침팬지에 비해서 사람은 훨씬 이 기울기가 높이 가니까 이 뇌가 계속해서 더 발달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는 그 실험 데이터고요. 이것은 인간 뇌의 수치화를 나타낸 건데 네 개의 그 변수를 사람과 침팬지에서 같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감각을 나타내는 것은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운동 신경세포는 적색,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전두엽, 그 다음에 후뇌에 있는 뭐죠?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부분에 보면은 뭐 대충 예측했다시피 운동에 관련되는 거, 뭐 사람이나 침팬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이런 그 수초화가 일어나는 밀도가 강하니까 맨 위에 그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뭐 이런 것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전두엽은 좀 느리네요. 예. 하나 요때 성체가 됐을 때 요 값은 대충 한 0.05 밀도가 인 반면에 사람의 경우는 0.05보다는 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약간 밀도가, 수초화의 밀도가 침팬지에 비해서는 좀 높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글로서 그 인간 뇌의 발생학적인 특징을 잠깐 표시한다면 출생 후에도 뇌가 끝없이 성장하고 있다. 즉 출생 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이렇게 그 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진화와의 타협인 거죠. 엄마의 산도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 머리가 크면 임신모가 너무나 힘들어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태어난 다음에 머리가 크게 됐다는 거, 한 두세까지도 활발하고 경이로운 숫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신경세포의 성장 속도는 분당 2만 5천 개씩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1분마다 2만 5천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대뇌 신경세포의 수는 엄청나게 많게 되는 거죠. 각 뉴런과 뉴런 간의 시냅스가 형성되는 걸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초당 스퀘어미터에서 약 3만 개의 시냅스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그 숫자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그 놀라운 아주 천문학적인 그런 그 증가 속도인 게죠. 자, 뭐 제가 살펴본 발생의 증거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살펴봤는데 약간 얘기의 관점은 발생의 프로그램은 누가 좌우하느냐? 유전자가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유전자와 발생의 관계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유전자 하나가 아니고 유전자 전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우리가 게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게놈의 등가성이라는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실제 사람의 생체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수정란, 표피세포, 신경세포, 근육 등 굉장히 분화된 다양한 세포가 있는데 실제는 모든 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체는 실제는 같습니다. 왜 그런가를 설명하는 이론이 게놈의 등가성인데요. 분화된 세포의 DNA는 동일하다. 분화된 세포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는 결코 파괴되거나 변이된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걸 가지고 다양한 세포 분화를 설명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기실 사실이고요. 따라서 실제는 가지고 있는 게놈의 아주 적은 부분만이 세포에서 발현해서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하우스키핑 유전자라고 얘기하고 특이한 세포를 세포 조직에 특이한 발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게놈의 등가성은 이콜라이라는 그런 박테리아에서부터 아주 거대한 코끼리 이르기까지 아주 보편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련되는 그런 이론 중에 하나고요. 최근 들어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하나 있었는데요. 뇌실 방사형 신경 교세포, 뇌실에서부터 신경세포가 만들어져서 대뇌 피질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타고 가는 길이 이 교세포라는 건데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교세포, 이 외에 좀 다른 존에서, 그러니까 서브벤트리큘라 존, 그러니까 뇌실 벽의 다른
박 부분에 있는 1단의 세포들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즉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던 거죠. 아마 이것이 진화적으로 심피질의 급격한 성장에 기여할 거다라는 것을 최근 논문에서 찾아서 오늘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발생과 유전자 얘기를 끝내고요. 청소년의 뇌 발달에 대한 어떤 대로 좀 우리의 그 줌을 좀 옮겨가도록 하죠. 기존의 가설은 뇌론의 성장은 태아 발생 초기 신생아에 증가하다가 세포 증식이 두 살쯤 되면 이제 멈추다는 얘기를 해왔는데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특히나 뇌 영상 자료에 의하면은 청소년의 뇌는 지속적으로 발생 과정에 있으며 사춘기의 뇌론의 가지치기 등 신경망에 성숙되는 과정을 동반하더라. 거기에 대한 실험 증거를 좀 살펴보면요, 미엘리네이션, 수초화가 되는 것을 백질의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그 색깔이 청색을 띠는 것이 강한 겁니다. 이게 그 밀도가 높은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궁극적으로 이 전전두엽에서 이게 이제 이 파동이 종료되는데요. 여기에 적어진 걸 따라가 보죠. 수초화는 신경 전달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은 대뇌에서는 백질에 해당되는데 이 밀도가 사춘기까지 끝없이 증가하다가 좀 머물렀다가 막판에 증가하는, 앞에 보신 그런 그 데이터 같고, 따라서 인간 언어의 공간 지각 능력을 포함한 고의 능력의 어떤 그 변화가 변화무쌍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었고요. 회백질도 이 어떤 파동적인 변화가 따른다는 그 얘기인데요. 사춘기에서 회백질의 밀도가 증가돼서 절정에 이르고 이 신경세포의 가직치기, 즉 백질은 세포체가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상돌기가 가지치기가 일어난다는 말은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솎아내는 거죠. 우리가 실제 그 나무에서 가지치기 하는 걸 그대로 생각해도 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막판에는 전전두엽이 이제 그 이 회백질의 밀도가 증가한다, 가지치기가 증가되면서 종료되는데요. 그 사이에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 이런 어떤 증거 속에서 추론, 논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등 고차원의 두뇌 기능과 이런 가지치기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뇌영상 기법으로 죄송합니다. 예, 잠깐 아까는 자 언어의 진화, 언어는 그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언어의 진화가 마음의 진화를 야기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허나 사람이 소통하면서 마음의 진화가 발전됐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관련되는 유전자를 딱 잡아내지는 아직 못했어요. 여기에 소개되는 FOX2P라는 것은 언어 관련 유전자 하나인데요. 일단의 영국 과학자들이 파키스탄에서 이민 온 그런 그 K 패밀리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디스프렉시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발달 장애인데요, 언어 장애가 있는 것을 따라가 봤어요. 몇 대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건데, FOX2P는 전사 조절 인자고 여기에서도 마이크로 RNA의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졌고요. 포유류에서는 이 폭스2P 전사인자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류에서 사람과 침팬지를 비교해 보니까요, 사람에서는 두 개의 아미노산의 변이가 관찰됐어요. 따라서 침팬지와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되면서 이 언어에 관련된 이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분 이것을 언어 유전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지나친 거죠, 아직은요. 그래서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마우스에서 낙가운 마우스들을 만들어서 많은 그 기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연구와 더불어서 우리는 또한 그 뇌 영상으로 들여다보는데요. 이것은 사람을 가지고 한 겁니다. 눈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부여한 거죠. 글자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말을 들을 때는 이 혈압이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고,
말을 할 때는 아까의 받은 브로카에어리아가 활성화되고 어떤 동사를 말로 표현할 때는 이런 브로카에어리아와 이 측두엽의 이분이 같이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언어에 관련된 내부의 그 여러 부분에 참여되는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이론들이 대충 사람에서도 맞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런 연구를 하게 된 어떤 방법론의 변화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건 다 물리학자들의 전자기학을 사용한 이런 MRI, PET, CT 뭐 이런 일련의 아주 첨단 장비에 의존해서 생물학 의학이 발전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뭐 거의 종말에 들어왔는데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질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뇌와 유전자와 마음과 생체의 간격을 우리는 다 메울 정도로 지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여전히 그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알렘 브레인 그 아트라스라는 것이 있어서 뇌 구조와 유전자 발현을 같이 한 그 한 틀 속에서 본 그런 증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 가소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구조와 기능을 같이 보려는 커넥토믹스, 그러니까 신경 유전체학이 최근 들어서 발전하고 있고요. 그간 그 마음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적인 재료를 많이 썼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유전자를 파괴시키는 행동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너무나도 먼 거죠. 여기 한 변수를 더 넣는다면 저는 자연이 되겠어요. 이 사각구도 뇌, 유전자, 마음, 생체 여기 하나에 더 넣으면 자연, 자연과 어떻게 그 생체는 정보를 교류하고 있느냐. 여기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인공지능이 오겠죠. 그러면 점점 상황은 복잡해지는 거죠. 따라서 미래 사회의 이런 그 새로운 신경 윤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과 뇌의 관계를 이해하려면은 그 뇌 영상 기술, 신경 연결체학의 발전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뇌를 매핑하는 것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 얼마나 정밀하냐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각종 그 뇌 영상 장비에 의해서 마크로 스케일에서의 그런 그 뇌의 여러 기능과 구조를 보는 그런 일련의 연구들이 굉장히 그 많이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것의 해상도가 밀리미터 단계고요. 메조 스케일에서는 통상 그 보통의 광학 현미경에서는 100마이크로미터 단위에서 이 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정보는 마이크로 스케일, 이른바 내노 스케일에서 아주 디테일한 자세한 지도를 저희가 모를 뿐인 거죠.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런 메조 스케일에서 코넥톰은 미국의 알렌 연구소에서 뭐 대부분 다 해치워버렸고요.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한국뇌연구원에서도 뇌를 투명화시키는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이런 크레리티 베이스드 한 그런 그 뇌의 지도를 그리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투명한 뇌입니다. 지방이 다 빠져나가는 뇌고요. 나노 스케일은 자동화된 전자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AI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여기에 그 나오는 전자 현미경의 결과 이미지를 인식해 내는 그런 그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기반해서 가상적으로 뉴럴 서킷을 재구성한 게 보이는데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이런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뇌 피질에서 칼이 그린 그림의 어떤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타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어떤 크레리티에 기반한 그런 메조 스케일의 매핑과 광유전체학의 그런 연구의 기법과 어떤 행동생물학적인 연구로서 어떤 뇌의 특정 부분이 어떤 기능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기능적인 관점을 동시에 보려는 그런 연구가 중요한 게죠. 자, 뭐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쳐요. 커넥톰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저희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인간의 코넥텀 연구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관점에서 그것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간격을 메우고자 해요. 뇌과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마음을 이해하고자 해요.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그 질문은 나는 내 마음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겠죠. 예. 마음은 결국 뇌에 있는 복잡하지만 아직 미지의 세계이지만 뇌의 그 복잡한 그 커넥톰이라고 그 질문을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은 나는 내 마음이다. 결국 내 마음은 나의 커넥톰이다라고 바꾸는데 이것은 제 얘기가 결코 아니고 앞에서도 나왔던 그 저명한 한국인 신경 과학자인 세바스찬 승이란 분이 한때 그 테드에서 나는 내 커넥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대신해서 제가 전하고 있고요. 결국 뇌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 제 마지막 스테이트먼트가 되겠고요. 뇌 연구는 인간 친화적이고 투자 대비 두뇌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